서울아트시의 성관 테라나 작가입니다. 저는 컬러에서 주는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색감은 농도를 높이고 컬러 테라피, 색깔에서 주는 위안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, 특히 이 목단 그림은 목단의 붉은 목단의 부귀를 상징한 붉은 목단의 그런 기운을 전달하고자 했고, 꽃가세를 주로 그리는 이유는 꽃가세는 꽃은 여자를 나타내고 나비는 남자를 나타내기도 하고, 그래서 부부애를 바라는 마음이 또 깃들어 있고, 또 꽃은 부모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비는 자식을 상징하기도 하고, 그래서 붉은 목단의 부귀와 2023년도에는 부귀를 전달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.